결국은 성과를 만들어낸다. 이게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골드 리더십도 있어요. 골드 리더십. 그게 뭐예요? 금쪽 같은 내 자식 리더십. 유명한 그 미국의 그 어느 주의 그 바르타 감독이라고 미식축구 고등학교 감독인데 인구 2,000명도 안 되는 조그만 그 소규모 동네였어요. 거기에 있는 대학 저 고등학생들 그 학생들로 하여금 미식축구부를 끌여서 53년승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가능하냐면 시골 동네 이 고등학교의 학생이 53년승이 가능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난리가 났죠. 막 분석해 보니까 골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 축구 선수들을 미식축구 선수들을 선수로 안 보고 금쪽 같은 내 자식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프면 야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니들 안 아픈 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하면요 저래도 뛰어요. 감독님 저는 뛸 겁니다. 이게 소통이에요. 이 소통의 한 방식이에요. 막 아픈 게 꽉 잡고 뛰어야지 죽어도 뛰어 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거꾸로 넌 아프니까 안 뛰는 게 낫다고 할 때 스스로 할 수 있다. 이 골드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전 이런 것들은 노자 철학에서 왔다고 봐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적극적인 내가 원하는 바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노장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여 당신이 억지로 하지 않아야 백성들이 스스로 변화가 됩니다. 당신이 온갖 일 만들지 않아야 백성들이 스스로 부자가 됩니다. 당신이 욕심을 버려야 백성들이 순박해집니다. 그 노자의 도덕경은 정치책, 정치학 책이에요. 리더십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리더들한테 거꾸로 가라. 백성들한테 자꾸만 뭐 하라 그러고 일 만들고 그들을 억압하면 결국 그들은 튕겨나간다. 어찌면 그들을 섬기고 그들 밑에 무릎 꿇고 그들을 위했을 때 그들은 오히려 당신을 갖다가 더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 것이다. 이게 무위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말이 뭐냐면 무위했지만 그러나 이런 말이 있어요. 무위이 그러나 무불이라. 이게 노자에 나오는 얘기예요. 네? 하지 않았지만 되지 아니함이 없을 것이다. 부정의 부정은 뭐예요?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면 된대요. 무위 무불이. 뭐 이런 것들이 노자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냅도유 철학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그 많이 왜곡이 돼 있어요. 사람들이. 노자가 무위 철학하니까 그래 봐 하지 말란 얘기 아니냐.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뭐 머리도 안 감고 그냥 예? 어떤 분 노자 철학 한다고 난 무위 철학이다. 그러니까 그것만 이해하는 거예요. 무위만. 공부도 안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본 적도 없어요. 그저 머리나 길게 묶고 다니고 빨간 띠나 메고 난 도사다. 노자 철학 했으니까. 이런 게으른 사람 노자 도덕경 읽으면 안 돼요. 정말 열심히 사는 한 방식의 무위지 아무것도 안 하라고 하는 그런 나태함과 게으름의 철학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노자는 자 역발상으로 계속 가보죠. 하지 않으면 결국 될 거다라는 철학도 있지만 낮추랍니다. 그리고 물러나래요. 그래서 물러나면 철학 중에 하나가 이 공성신퇴란 말이 있어요. 공성신퇴. 네? 공성을 거꾸로 하면 뭐죠? 네? 성공이죠. 네? 성공했다면 신퇴. 몸은 어떻게 하래요? 빠지래요. 이 말도 이해가요? 이 회사를 내가 어떻게 세웠는데? 네? 내가 어떻게 이 공을 이루었는데? 내가 여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내 건데 내 건데 하면요. 그건 오히려 가는 수래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만들었지만 소유하려 하지 마라. 내가 했지만 강요하려 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이루었지만 그때서 비로소 한 발짝 물러나라. 그러면 그들이 다 나에게로 올 것이다. 역발상이죠? 네? 네? 내 자식 잘 키웠어요. 특히 그 어머니들이 아들한테 자기 인생을 올인했잖아요. 아, 뭐 사법고시도 붙었어요. 그러면요. 일단 뭐 며느리도 얻겠죠? 얻을 때 그냥 얻게 힘줌이 얻겠죠?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드디어 이제 며느리하고 아들들이 슬슬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멋있는 노자 도덕경을 읽은 이 역발상을 아는 그런 시어머니라면요. 며느리를 앉혀놓고 그럴 것 같아요. 내가 키웠지만 그게 내가 키운 거냐? 지가 큰 거지. 이제 너 다 가져라. 하고 어쩌면 공성, 공을 이루었으나 신태, 몸은 빠지는 순간 어쩌면 그 며느리는 딸이 될 수도 있어요. 말은 쉬워요, 이게.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네?
특히 뭐 큰 회사를 세워놓고 내가 어떻게 세운 회사인데 그건 그 회사 천년 못 가요. 아, 왜 유명한 그 안철수 교수라고 있죠. 예, 그분은 공성 공을 이루었지만 신태 몸은 빠질 줄 알았어요. 언제든지 그 빠지는 타임이 참 중요해요. 예? 의사에서 예? 다시 그 컴퓨터를 고치는 예? 그 벤처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어느 정도 크기가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세운 회사는 내가 아니라서요. 한 발짝 빠졌어요. 그 이상은 내가 뭐 기운이 딴 사람이 들어와라. 그러니까 다른 벤처의 업계 사장들이 뭐 2천억, 3천억을 벌어도 교과서에는 안 나오잖아요. 정말 위대한 기업가 정신이란 게 뭐냐면 열심히 사업해서 큰 기업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버릴 줄 아는, 버린다는 게 결국은 환원시킬 줄 아는. 그래서 그 기업이 정말 천년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놓는다는 건 역발상이에요. 아유, 내가 자식한테 물려주면 지켜질 것 같죠? 예? 아이, 사마원공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적금, 돈을 모아서 그 돈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더라도 미필 자손이 능진수라 내 자손이 그 돈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 아무리 적서, 책을 많이 모아서 내 자손에게 물려주더라도 그 자손이 그 책을 다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어두운 가운데 내 조그만 음덕을 쌓아서 그걸 자손에게 물려주는 게 그게 웰비잉이 아니라 웰다잉이래요. 웰다잉 아시죠? 잘 가는 겁니다. 요즘 웰비잉만. 웰비잉이란 게 뭐예요? 웰비잉은 노자철학 아니에요. 웰다잉이 노자철학이에요. 물러나고 낮추고 의도하지 않고 남보다 다른 사람의 상식과 거꾸로 갔을 때 오히려 낮은 가면 잘 가는 거죠. 인생을. 이런 철학이 노자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노자 철학 중에 그 화광동진이란 말도 있어요. 이런 비슷한 말로 화광동진. 화, 광. 당신이 갖고 있는 빛을, 광은 뭐, 화는 뭐예요? 좀 누그러뜨려라. 그리고 같을 동자에 이 티끌진자, 이 풍진 생사구의 눈높이에 눈높이를 맞춰라. 아, 이게 자주 쓰는 말이에요. 네? 높은 사람이 내 빛이 얼마나 빛나는데 막 2000룩스, 3000룩스로 하면요. 옆에 사람 가서 눈이 비쳐서 옆에 못 있어요. 정말 똑똑한 사람은 자기 빛을 확 줄어드립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빛을 보고 그렇게 부담이 안 느껴요. 이 말 이해가세요? 화광동지. 원래 힘 있는 사람들이요. 나 빛 있다 그러면 그 폼 안 나요. 병원에 가서 정말 높은 의사가 아이고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그 한 번 숙이는 순간 화광, 그 빛이 싹 줄어드는 순간 갑자기 그분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이게 화광동진이라도요. 그거 못하려면 높은 직에 올라가면 안 돼요. 의사하시면 안 돼요. 짜증나시면. 네? 화광동진의 자세가 되신 분만 정말 그런 힘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그 권력이 잘못 가면요. 상당히 날카로운 비수가 돼서 나타납니다. 그 노자는 그 당시 지도자한테 얘기한 거예요. 당신 빚 있다고.